자제한 내비형님이고요. 오늘은 이제 몬스터8을 소개하겠다. 몬스터8. 몬스터8이라는 건 뭐 이제 8S, 뭐 8B, 8U를 뭐 통틀어서 몬스터8로다가 부르는 거예요. 예, 뭐 내비형님한테 하시면 뭐 예, 최신 업데이트는 기본이고, 예. 뭐 리허설 없이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, 뭐 떠듬거려도 여러분, 이해하세요. 아시겠죠? 어? 스캅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, 예? 스캅맨처럼 생각하면 돼요, 스캅맨. 응? 스캅맨이 더듬는 건말안 하면서 왜 내가 더듬는 거는 왜 그래? 자, 오늘 또 원맨쇼 해보자. 일단 요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서 쭉쭉 올리면 요거 소리 방법 선택 여기서 맨 아래 어? 이렇게 빠꾸하고 다시 여기서 소리 방법 선택 빠꾸하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요거만 잘하면 돼. 그러면서 이제 아슬란 빠르고 슬리프한 아틀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아슬란 맨 아래 요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돋보기보다 이게 더 빨라요. 통합 뭐냐 자동차 시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면은 나오잖아요. 검색하기 자음만 치고 검색하기 누르면 딱 뜨잖아. 새 주소가 검색이 겁나 빠르다. 바로 새 주소로 가는 거지. 응? 이렇게 좋은 거예요. 응? 새 주소로 바로 뜬다. 겁나게 좋은 기능이고 겁나게 빠른 내비고 현존하는 내비선 제일 빨라요. 핸드폰 내비 말고 내가 자신하겠는데 핸드폰 내비 다음으로 빠릅니다, 여러분. 동굴이 끼면은 또 어떻게 되냐? 동굴이 꼈어, 동굴이. 응? 동굴이 끼면은 어떻게 된다?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비키고 빅데이터 실시간 치면은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. 자, 빅데이터 치면은 예. 여기서 휴대폰 연결해 봐 뜹니다. 실시간 그러니까 핸드폰에는 블루투스 그리고 이제 또 테더링으로 데이터 뭐 테더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등록 누르면 나오죠.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. 일단 등록 다음 나오죠. 핸드폰에 블루투스랑 페어링 시키는 겁니다, 여러분. 개 멋지죠?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. 네. 핸드폰과 연동되는 기능이 있다. 업데이트는 자주 하기 바랍니다, 여러분.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3개월에 한 번씩. 예? 연 4분기. 뭐, 이거 최종 목적지. 여러분께 뭐 권장하겠는데 이 제품이 현존하는 내비는 제일 좋아요. 뭐 너라면 못 쓰겠냐? 나뭐 아이나비 X3? 나는 그거 쓸 거야 X3. 너라면 못쓸 거냐? 난 X3요. 난 X3 쓸 겁니다. 아이나비 X3. 너라면 못쓸 거냐? 저는 X3요. 무조건 X3. 저는 무조건 아이나비 X3를 전쓸 겁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 최탑은 아이나비 X3야. 걔랑 견줄만한 게 BF700이고, 예. 뭐700 뉴, 700, 700 알파 다 똑같습니다. 예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몬스터 8인데 막 따기 좋고요. 얘가 좋은 게
뒤에 이렇게 전용 브라켓트가 있었고 재화의 커스텀하고 맛 연결할 수가 있다.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 여러분 4차 산업으로 진입되고 여러분 차에 전기차가 나오고 차에 내비가 다 껴나와서 경제가 안 좋아진 거죠, 여러분. 윤석열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내가 얘기해 줄까? 재밌는 얘기? 내가 이거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내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, 여러분. 사랑합니다.